아, 백지는 한번 맛만 볼까? 백지요? 맛만 보자. 야, 확실히 저번에 들어왔을 때랑 들어가는 데미지가 다르긴 해. 그지? 오씨, 뭐지? 왜 이렇게 많아? 시종을 먼저, 시종은 커트하라고? 어,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 되겄냐? 아, 살려주세요. 어, 될 것 같은데? 가냐? 아우, 아우. 근데 이거 억압 패턴은 어쩔 수가 없다. 저 쪼를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어, 야, 근데 하빈만 한데 보스피 잘 빠지는데? 시간 진짜 많이 남겼다, 야. 2분 50초 때. 오, 잘하자. 응? 잘하자. 무적 3개야, 지훈아. 아이. 괜찮아. 좀 손해봐도 돼. 괜찮아. 너무 뭐 벌어지지만 않으면 억압 패턴 안 쓰는 것 같아, 보스가. 어둠의 무기 두 번 쓸 수 있어. 아, 이거 못 끼면 안 돼. 무조건, 아, 날지. 아, 지랄하지. 아! 판단 좋았다. 쓰는 판단, 이거 맞아. 이게 맞아. 아! 안 된다고? 무슨 소리야. 방금 클격을 보고 왔는데. 형이 못 깨는 거야. 7만인데 시탑 배층을 못 깨? 진짜 깼다고 봐도 됐어. 99.8% 깼어. 방금. 그래, 우리 두 번째 때 무적 한번 쓰던지 하자. 그렇긴 해요, 사실.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 5만 대 투력으로 배층 클리어. 이런 타이틀. 어때? 5만 대긴 하잖아. 5만 대긴 해. 어, 방금도 집중 안 해가지고 죽을 뻔했네. 패턴 좋다. 시종 두 마리 다 컷했어. 끝났어. 깼어. 이거는 여유있게 가자. 무적으로 쪼를 녹인다 생각하고 40초 동안 돌자. 야, 그냥 쪼랬어. 아, 패턴 보고 쓸걸. 무적. 아까 여기서 갔거든? 됐어. 이제 생기흡수로 피 좀 빨면 돼. 깼어, 깼어. 됐다. 5만 대 투력으로 시련의 탑 100층 클리어. 머리니 클리어. 절대, 세상엔 절대라는 게 없다. 모든 걸 다 증명하고 있잖아. 예! 네, 사실 아다리만 잘 맞으면 저보다 약해도 깨실 수 있으실 거예요. 레벨이 깡패예요. 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레벨이 깡패입니다. 오늘 안 됐지? 내일 랩업하고 있으면 더 쉽게 깼을 거. 이제 저는 스테이지 75. 헤헤헤. 아, 진짜 모으는데 오래 걸렸어. 제가 이제 희귀합성 하다가 영웅을 성공을 한 거예요. 또 다이아를 열심히 모았지. 이거 다 돌리는데 만 다이아 들어가더라. 다섯 바퀴. 근데 이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변신이랑 인형 연결이 안 돼. 혹시나 LC 요게 나오길 바라면서도 돌린 것도 있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뭔가를 봤던지 지금 요 페온이라는 애가 특정에 있길래 그러면은 얘를 뽑아볼까? 이것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추석 뭐 이런 거 한다면서
여기서 이걸 파는 거야. 지나간 애들, 지나간 변신들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10개를 사려고 다이아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여기에 11뽑 하나랑 코인 하나를 주는데 이거 다 사면은 이 중에 하나를 살 수가 있어. 근데 또 고민을 했지. 지금 돌돌쇼를 해놓은 변신들이, 얘는 지금 있는 거, 그리고 얘는 하인켈. 얘가 또 이뻐. 한번 보여드려? 어, 이뻐. 와우. 이뻐. 그리고 얘도 이제 그 얘가 전투봉 그거네. 그래서 지금 하인켈을 뽑으면서 인연을 받을지 아니면 LC를 받을지 이걸 고민 중이거든. 그걸 고민 중인데 혹시 모르잖아. 뽑기를 하다가 영웅이 나올지도. 그쵸? 뽑기를 하다가 영웅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뽑기 결과에 따라서 또 고민을 해보자. 아, 인연 효과를 받을지 아니면 난 궁사니까 LC를 받아서 그냥 이 쿨감 오퍼 챙기면서 어빌리티 많이 빨리 돌리던지 그런 걸 좀 노려보자. 하인키를 받으면 얘랑 인연 효과를 받을 수 있어서 8일이랑 갑니다. 전설은 안 나와. 어? 뭐야? 소리가 왜 안 나? 저번에 우리 게임 처음 시작할 때 확정 소환 하는데 희귀 하나 나오고 말았거든? 가르다 뽑고 찌 녹차바 녹차바. 안 돼. 우리는 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왔어. 스킵을 안 하니까 준 거야. 이 게임의 4대가 맞는지. 꽂아! 아, 까비. 근데 여기는 좀 스킵해도 되겠다. 우와, 연타! 들어가! 아. 까비, 이 방 좋다. 몇 번 남은지 왜 안 보여? 영웅 하나만 주세요. 벌써 끝났어. 이거 봐, 스킵하니까 안 나오잖아. 우선 남탓 좀 하고야. 고급 7개. 오, 잠깐만, 합성에서도 영웅 나올 수도 있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눌러? 꽃이 폈구나! 그렇지, 하나. 왔어, 꽃이 폈구나! 그렇지, 두 개. 장난치지 마라. 이런 중닭 같은, 야이키! 아, 하나만 떠주지. 아, 이건 다 붙어도 의미 없잖아. 뭐야, 빵꾸로 들어갔네. 울력회복량 2, 회피 5. 이러면은 형들, 아, 2년 효과를 받아야 되나, LC를 받아야 되나? 이런 중닭 같은. 아, 이러면 인연 효과를 받아야 되나. 공속 4퍼? 스킬도 잘 안 쓰는데? 이 쿨감이 너무 땡기더라고. 하인킬이 맞겠지? 공속 4퍼? 이게 막 공속이 막 120퍼, 130퍼 넘어가는 사람들은 공속 조금조금에 체감 못한다고 하는데 100% 미만이거나 100% 언저리 있는 사람들은 이 조그만 차이로 체감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8회를 받을게요. 근데 그러면 8회를 받고 상점에서 하인키를 사고 그리고 영웅 이펙트나 한번 오랜만에 보자. 아, 근데 돌돌쇼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또박또박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뽑기 할 때 이 장면이 나왔어요. 그 깃발이, 이 돌멩이 나올 때 깃발이 짱. 깃발이 없어. 까비 치명탄 저항 5. 신을 얘로 끼면 2년 효과까지 받은 거야? 적용 확인. 아, 이게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 이게 적용을 하고 안 하고가 있네. 공속이 평공속이 102%가 된 거거든. 102.25. 05가 떨어지긴 하지만 방어 5를 더 챙겼다. 성물 반 0.5업을 했다. 아, 이제 이 다이아를 모으는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형들.